그래서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진정한 의미의 단식 모방 식단이다. 단식의 조건 네 가지. 이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SBS 다큐멘터리 끼니에발란에 나왔던 FMD 식단. 지금 현재 많은 의사분들께서 이게 맞다 틀리다 설왕설래가 많으신데요. 제가 롱고 박사가 쓴 롱지비티 다이어트라는 책을 직접 읽고 FMD 식단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FMD 식단을 주장하는 사람은 기존의 장수 관련된 전문가인 발터 롱고 박사님입니다. 발터 롱고 박사님은 롱지비티 다이어트라는 책을 통해서 이 FMD 식단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FMD 식단은 기존의 대사질환자나 비만 환자, 암 환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물단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식단입니다. 약 700칼로리에서 1000칼로리의 낮은 수준의 식사를 유지하면서 몸이 마치 단식을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한다. 이래서 FMD, 단식 모방 식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실험을 했을 때 자기의 임상 실험 결과 환자들의 건강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실제로 보았고요. 환자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1년에 1, 2회 정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식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 불포화 지방, 그리고 영양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침은 간단하게 커피와 차, 소량의 과일 이런 것들로 이제 식사를 하고요. 점심에는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한 데친 시금치나 수란 등 약간의 요깃거리, 그리고 저녁에는 복합 탄수화물을 바탕으로 만든 파스타나 생선 요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롱고 박사는 이 식단을 다른 명칭도 아니고 왜 단식 모방 식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장 호르몬의 일종인 IGF-1의 레벨을 낮춰주고 혈당의 수준을 낮춰주고요. 지방 대사의 결과물로 나오는 케톤체의 수준을 높여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IGF-1의 수준을 낮춰주는 단백질인 IGF-BP1의 수준을 높여주는 이 네 가지 요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태워서 케톤체를 생성을 하고요. 낮은 혈당 수준으로 암 환자나 대사질환자에게 IGF-1을 계속 낮춰준다는 점에서 단식 모방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환자는 꾸준히 자기가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단식처럼 너무 힘든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장점이 있는 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FMD 식단은 불완전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식단은 절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단에서 권장하는 칼로리는 700에서 1000칼로리인데 이 수준의 칼로리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는 영양소가 부족하다, 영양분이 부족하다, 열량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며 우리 몸의 대사량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GF-1의 분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식단은 환자에게 단백질의 섭취를 최저로 가져가기를 요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몸의 효소나 근육 이런 것들의 합성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기나 다른 식단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었던 다양한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비타민 B나 D 같은 경우 말이죠. 그래서 이 식단에서는 영양제의 섭취를 무조건 동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식단을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불완전한 FMD 식단보다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진정한 단식 모방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식의 조건 네 가지, IGF-1의 낮은 수준, 혈당의 낮은 수준, 케톤체의 높은 수준, IGF-BP1의 높은 수준, 이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우리가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몸이 항상 활력이 넘치고 우리가 키토제닉 식단을 통해서 중간 수준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단백질 부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키토제닉 식단에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단식 모방 식단보다 훨씬 더 편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진정한 의미의 단식 모방 식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이 항상 같이 갑니다. 단식을 하기 전에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저탄고지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적응을 하고 우리 몸이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든 다음에 이후에 간헐적 단식을 실행해 줌으로써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충분히 좋은 식단이기 때문에 FMD보다는 키토제닉 라이프를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FMD 식단은 발토 롱고 박사님이 롱지비티 다이어트라는 책에서 언급한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암 환자나 대사질환자,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된 식단이고요. 하루에 700에서 1000칼로리 정도를 먹는 단기간 운영하는 식단입니다. 복합탄수화물, 불포화지방산, 영양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 라이프스타일로 가져가기에는 여러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발토롱고 박사님은 이 식단을 IGF-1의 감소와 혈당의 감소, 케톤체의 증가, IGF-BP-1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증가, 이 네 가지를 단식 모방 식단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네 가지 요건을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모두 만족시킬 수 있고 게다가 기존 FMD 식단의 몇 가지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식단입니다. 혹시 이 FMD 식단과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